제가 지난번에 클라이밍 1일 체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못 푸는 문제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밍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뭔가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두 달 과정을 신청해 보았는데요. 얼마나 성장할지. 지난번에 클라이밍 브이로그 찍기 시작하면서 출발했는데 40분 동안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갔습니다. 이유는 그날 지하철이 문제가 생겨서 지하철이 운행을 안 하는 바람에 버스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마침 또 출근길이어서 그래서 저는 결국 버스를 타지 못하고 버스만 40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설명만 들었고 두 번째 시간은 지하철 운행이 안 하는 것 때문에 결석했고 오늘이 드디어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배워보겠습니다. 정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정 사이즈로 샀는데 와 진짜 나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시만 신어서 넘어가야죠. 이번에는 이쪽에서 인사이드 스텝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수업이 있어서 아쉽지만 이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 하면서 느꼈는데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자꾸 힘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배운 스킬을 써보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그래도 조금 배운 그 발 바꾸기 그리고 인사이드 스텝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스텝 그리고 발 바꾸기 두 개 배웠거든요. 조금 이제 연습하러 몇 번만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
제가 조그만한 삼각대를 갖고 왔는데 클라이밍 하실 때는 삼각대를 조금 더 길게 높일 수 있는 걸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큰 삼각대를 들고 다니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매트가 높이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삼각대로는 찍히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큰 삼각대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클라이밍 체험하러 갔을 때는 왜 이렇게 찍으시지? 뭐 인스타용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자세가 잘못된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하면서 계속 멈추셨는데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찍어봐야 되는구나. 저희가 운동할 때도 자세가 바르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울이 없으면 저도 이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카메라를 찍어보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쉬는 시간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확인 후 그 다음 세트를 또 자세를 교정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라이밍에서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촬영을 해야지라는 목적으로 오늘 삼각대를 가져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계속 다시 이렇게 멈추셨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찍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보니까 아까 선생님 자세랑 내 자세랑 많이 다르네. 내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물론 이제 그 필수 준비물들 있잖아요. 뭐 클라이밍 하나, 뭐 손가락에 붙일 밴드 등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삼각대를 꼭 하나, 너무 짧지 않은 삼각대를 하나 꼭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꼭 찍어서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랑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클라이밍 성공. 다음에 또 촬영하겠습니다. 바이. 오늘은 클라이밍 네 번째 날. 제가 실제로 수업을 참석하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지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힘 보충을 위해서 김치찌개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집 청소를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제 체육관에 두고 온 것 같아서 다시 체육관으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 시간 정도 일찍 출발해서 버스 타고 가서 조금 시작 전에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언제나 무너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래도 전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나저나 제 에어팟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하나밖에 없어. 이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없은 지 3일째인데 에어팟 낄 일이 있으면 아 없네 하고 낄 일이 없으면 또 까먹고 그래서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딨나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 잊지 않고 꼭 찾는 걸로. 자, 오늘도 열심히 클라이밍 다녀오겠습니다. 뿅.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좀 아쉽긴 한데 또 만나면 언제나 헤어짐이 있는 거니까 다음 선생님과도 계속 수업을 이어갈 수 있겠죠. 오늘 벽짓기 배웠는데 지난번에 인사이드 스텝이랑 발바꾸기는 뭐 거의 장난 수준이었더라고요.
겹짚기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로 산 신발이 발에 안 맞아서 신발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발이 너무 아픈데 이거 좀 늘리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근데 신기하게 벽 탈 때는 그 아픈 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발은 정 사이즈로 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렇게만 오늘도 즐거운 클라이밍이었습니다. 다음 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마지막에 벽짚기 배우고 나서 했던 문제 풀이는 이제 벽짚기를 활용하면서 올라가는 걸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올라갈 돌을 미리 정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지점이 달라서 어 뭐야 제대로 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이제 연습을 위해서 돌을 미리 선점해 놓고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 올라가실 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 하셨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밟을 수 있는 홀드를 최대한 밟으며 벽도 나름 활용한다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힘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된다 생각하고 한 건데 확실히 배우는 거랑 안 배우는 거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훨씬 힘이 덜 들고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